파주시 문산읍 당덕리 3옥리 내비로는 화안 옹주묘를 찍고 오다가 이따 보실 진입로로 들어오면 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토지 매물은 없고요. 집만 몇 개 올라와 있습니다. 현 시점 네이버 대지 호가 평균 380만원, 공시지가 기준 대지 추정가는 160만원. 여기는 대한민국 최북단, 네이버 카카오맵은 고사하고요. 딱 구글어스로만 유일하게 보이는 동네죠. 마을은 위쪽에 작은 언덕이 놓여있는 남 또는 남동향. 뭐 여기까진 일단 괜찮습니다. 막바로 들어가 볼까요? 와우, 진입로가 꽤 넓죠. 보통은 이 정도로 닦아놓진 않는데요. 아하, 알겠다. 마을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저걸 위해서였구나. 앞쪽에 조망을 다 가려버린 저 큰 건물, 분명 뒤에 있는 거 저거 집들 맞죠? 그나저나 뭐가 먼저였을까요? 둘 다 겉으로 봐서는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데 말이죠. 찾아보니까 앞에 있는 건 공장, 사용 승인 21년 5월인데요. 그럼 뒤에 집들은, 엥? 22년 5월? 그럼 뻔히 다 알고도 집을 올렸다는 얘기. 아이고 머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쪽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길도 뚝뚝 끊기지 않고요. 사방팔방 스무스하게 다 이어져 있고요. 다만 무슨 이유에선지 아직까지 마무리 아스콘 작업을 하지 않았더군요. 밤에 울퉁불퉁 조심 좀 해야겠습니다. 그나저나 아까 거기 말고요. 여기 조망은 또 어떨까요? 아하, 저 앞에도 뭔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네요. 요 위 언덕 쪽은 몰라도요. 바로 앞쪽은 아까처럼 무척이나 답답할 게 눈에 선합니다. 저기 바로 옆이 유명 사립유치원이죠. 최근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도 상도 많이 탔다는데요. 확장 중인 모양인지 어떤지 밖에서는 영 알 수가 없네요. 그건 그렇고요. 고속도로가 가깝다지만 마을 안쪽엔 별 소음이 없네요. 주변에 대형 창고와 제조시설들이 제법 늘어서 있지만 높이차가 좀 있어서 여기까지 그닥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 여긴 등산로죠. 근데 왜 이렇게 으슥하죠? 또 이 위로는 완전히 다 빈 땅이고요. 분양을 2년 전부터 했으면 최소한 절반 이상은 들어차야 정상인데 말이죠. 잠깐만, 너는 뭘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냐고요? 사실 여긴 2년 전에 제가 한번 와봤던 곳이에요. 한창 공사하면서 막 의욕적으로 으쌰으쌰 분양을 시작하던 때라 제가 양심상 어떻게 깔 수가 없어서 그냥 조용히 돌아왔던 그런 때죠. 근데 지금은 참 이게 경기 탓인지 위치 탓인지 아니면 가격 탓인지요.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주변 개발 소식을 찾아보니까 아이고야, 이마저도 없네요. 미군이 반환한 빈 땅을 민간이 개발한다는 얘기가 하나 있긴 한데 이 동네랑은 거리가 많이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 교통 하나는 꽤 준수합니다. 엎어지면 코 닿는 곳에 자유로가 있으니까요. 당동 IC까지 반경 500m 안쪽입니다. 또 그것하고 조금만 더 가면 서울 문산 고속도로 내포 IC. 위치가 원체 깊어서요. 일단 들어오고 나가는 절대 시간이 길어서 그렇지 도로 자체 편의성은 괜찮은 편입니다. 아, 마을버스도 한 대 있습니다. 파주 봉서리부터 문산역을 지나 반구정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데요. 배차 간격 30분. 이런 데는 살면 미리 카카오맵 같은 걸로 도착 시간 확인 필수겠죠. 동네 자체가 시내와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일까요? 편의점 하나 갈라 해도 인도도 없는 저 큰 길로 내려가서 뚜벅뚜벅 무려 15분.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쿠팡 있잖아요. 예상외로 로켓 프레시까지 100% 가능 지역. 또 조금만 나가면 파주 2대 상권인 문산역 상권. 홈플러스까지도 차로 고작 8분이면 갑니다. 여기는 녹지라기보다는 그냥 가볼만한 데를 찾는 게 더 빠르겠네요. 딱 하나, 황희선생 유적지 반구정. 걸어서 900m 14분. 또 근처엔 군데군데 조망 포인트들이 몇 개 보이네요. 꼭 깔끔한 아스팔트 산책로만 단가요. 이렇게 터프한 것도 나름 걸어 다니는 재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요 주변엔 유명 장어집, 매운탕집, 빵집 같은 것들도 보이네요. 가끔씩 걸어서 이용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여긴 조심할게요. 지대가 조금 낮습니다. 비만 왔다 하면 잠기는 상습 침수고요. 아이고 저런, 이번에도 또 잠겼네요. 동네가 외진터라 아쉽게도 초등학교는 근처에 안 보이고요. 가장 가까운 데가 문산초, 차로 13분 4.3km. 아이가 있다면 자동차 픽업은 필수겠네요. 작년 한 해 동안 이 지역에서 응급의료시설까지 30분 이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0.32%. 조금 높죠? 가장 가까운 응급시설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33분 19km. 대기질은 어떨까요? 왠지 북쪽이라 그냥 좋을 것 같지만 역시나 이 마을 한 달 평균 보통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파주 기준이네. 저희는 행복하게 잘 사는데 뭐가 문제죠? 띠까지 게 한 번 가보고 뭘 알아? 저도 잘 압니다. 제가 부족한 거야. 하지만 이놈의 오지랖. 제가 보기에 빤히 보이는 이 부조리한 입지. 당최 그냥 가만 놔둘 수가 없네요. 아, 영상보다 텍스트가 더 편하시다고요? 그럼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 모든 답사지를 사진과 글로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